혹시 슬럼프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원장님까지 올라가려면 이 슬럼프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임 교수님 모두에게 1인실을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암의 권위자이시고 암 환자의 희망을 선물하시는 백무준 부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여러 보직도 맡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천안병원에서 외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병원 보직은 연구부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병원의 교원 초빙단 단장을 맡고 있고 또 새병원을 위한 스마트병원 TFT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대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27년째 저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복무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 천안병원과 함께 오랫동안 근무를 하실 수 있었던 어떤 동기라든지.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고 아마 쭉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슬럼프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부원장님까지 올라가려면 이 슬럼프가 없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슬럼프에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3월에 새병원이 이제 가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더 소감이 저희보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이 정말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300명의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우리 이 인근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병원으로 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병원이 되면 국내 학회뿐만 아니라 국외 학회도 우리가 많이 개최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수많은 열성적인 그리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뚜렷한 사명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여러 직원분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병원으로 초빙되어 오시는 이제 전임 교원분들께 많은 복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전국 대학병원에 그런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전임 교수님 모두에게 1인실을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병원의 방침이고 저희 이사장님이 이미 허락을 해주신 그런 상황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대학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연구 환경에 대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초빙되시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제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병원이 이제 1982년에 처음 개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되어 있는 그 병원에 정말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화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돕고 이런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게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무를 해보시면 다른 병원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따뜻한 그런 문화를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새병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바로 옆에 이제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심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연구에만 주로 이렇게 매진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입니다. 본교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바이오 쪽뿐만 아니라 IT 분야, 의료기기 분야 어떤 그 교수님이 오셔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본인이 갖고 계신 꿈이나 어떤 이런 이상을 충분히 저희 병원에서 펼쳐보일 수 있다고 저희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향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의 말씀. 이 천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새병원이 이렇게 지어진 걸 볼 때 랜드마크가 되는 병원이고 지역사회 저희 주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병원이야 이런 얘기를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듣고 싶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병원을 한번 만들도록 했었어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한번 느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추시면 또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키즈. 예스. 순찬양은 고 서석조 박사님의 뜻에 따라 땡땡땡땡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를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땡땡땡땡에 해당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거는 저처럼 27년이나 이렇게 순찬양에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인간 사랑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상품은 어떤 게 있죠? 상품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구이바다, 그리고 은하수 무선 이어폰, 그다음에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방한 모자나 담요, 방석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갖고 싶으신 물건이 있으신가요? 구이바다. 구이바다. 네, 좋습니다.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삭아삭 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저도 처음 봅니다. 무릎 담요입니다. 배추 이빨이 무릎 담요입니다. 아,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운전할 때 이런 무릎이 좀 시려웠는데, 아, 이거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소중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그 천안병원을 선택하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공의, 인턴,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